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엔터가 북미에서 합병법인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를 출범을 했어요. 작년에 레딧이랑 타파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따로따로 이제 법인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8월부로 합치고 그걸 9월에 발표를 한 겁니다. 네. 타파스 참 오래전부터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올해로 10년째일 거예요. 네, 10년 전에 제가 프로스트 시즌 1 연재하고 있을 때 그 제안이 와서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마비 형도 미팅하고 그때부터 이제 북미 쪽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성장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게 북미의 글로벌 슈퍼 IP 발굴 기지 그리고 우리나라 K웹툰이라고 부르는 웹툰의 전초 기지 이 두 소재를 마련한다 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글로벌 슈퍼 IP가 뭐냐라고 이걸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말하자면 미국판 노블 코믹스. 라고 이제 타파스 엔터랑 카카오 엔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판 노블 코믹스.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원전 IP가 가장 덜 가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텍스트잖아요. 상상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우리로 치면은 웹 소설 하나가 대박이 나면 갈 길이 많다. 네. 근데 영화가 대박이 나면 영화는 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 길이 많은 것이 대박이 나면 그게 슈퍼 IP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영화부터 OTT 뭐 웹툰 모든 걸 할 수 있는 미국판 웹 소설 원작을 발굴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타파스랑 같이 인수됐던 레딧이라는 회사가 웹소설을 만들고 또 서비스도 하는 플랫폼 회사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타파스가 조인을 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히 웹소설 IP를 가지고 타파스를 통해서 연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미 합병 이전부터 조회수 2천만 회를 기록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허. 타파센터가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그냥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선보인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작품 된다 싶은 것들을 컨택을 해서 연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조회수 2천만이요? 네. 미국에서 조회수 2천만인데 이게 다 유료 대부분 유료인 거죠. 또 많이 벌었겠다. 네. 유료 그러니까 2천만. 그걸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100% 유료는 아니지만 미리 보기 포함해서 2천만이긴 하지만 꽤나 높은 성적을 거뒀던 거고 그것 때문에 투자를 받고 이제 인수까지도 이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우시아 월드라는 북미의 그 무협 웹소설 플랫폼 네. 인수를 했습니다. 우시아 월드요? 네. 우시아가 무협이에요. 그 약간 무당파를 우탱클랜 하는 것처럼 아 맞습니다. 무협을 우시아라고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판타지 로판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영어덜트 그걸 이미 하고 있는 타파스에 우시아 무협까지 더해지면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장르를 가지고 가질 수 있게 되고 아 이거 재밌네요. 약간 장르별로 시장을 확보해 놓은 장르 특화 플랫폼들을 하나씩 지금 모으고 있네요. 네, 약간 이 스톤 모으듯이. 그러니까 약간 소울 스톤 모으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노블 코믹스를 북미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중세 시대에 뱅가드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앞에를 이렇게 전열을 뚫고 들어가는 조직. 네네.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한 우리 플랫폼을 가지고 북미에서 하겠다라고 나온 거고 뚫고 나면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채워야 되는 작품들은 아주 많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노블 코믹스 방식이 글로벌에서 얼마나 먹힐지 그리고 특히 무협이 얼마나 먹힐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무협은 사실은 언제나 먹혔는데 그 먹히는 정도나 어떤 크기가 클러스터가 어느 이상 되게 크게 터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스트릿 컬처나 어떤 마니악한 부분에서는 무협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었단 말이죠. 항상 있었죠. 네.